밑에서 잠깐 있었는데 민정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살짝 웃으시면서 제가 아이고 50분씩은 설교 못하겠다고 이렇게 행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 희락이 많은 그런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다른 두 기둥이고 그 기둥의 높이는 한 8m10 정도 그리고 둘레가 각각이 5m40 정도 되는 그런 큰 기둥입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성전을 돌아보니까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기둥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광명중학교에서 인직받는 모든 인직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첫째로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이 있는데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반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또 기둥의 재료 또는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구부러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적어도 기둥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반듯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오늘 직분자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반듯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영성과 그리고 생활의 영성이 같아야 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반듯해야 하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듯해야 합니다. 생각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긍정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 편 그리고 항상 교회 편 그리고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듯한 행동입니다. 반듯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6개, 그 12개의 기둥들이 오늘 행사가 있고 하고 한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느라고 기둥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둥은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떠나면 건물의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 섬김, 헌신, 충성,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둥은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받아서 견뎌줘야 합니다. 기둥은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고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를 원하지만 무게를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존경은 내게 맡겨진 책임과 그리고 사명을 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둥들은 나를 좀 알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맨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운 받는 모든 식분자들은 이제껏 그리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에, 광명중앙교회에 모든 면에 맨 앞에 서서 무게를 감당하는 기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함께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기둥도 있는 겁니다. 즉 교회의 기둥은, 광명중앙교회의 기둥은 광명중앙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짐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교회를 내 모든 걸 다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광명중앙교회의 일이라고 한다면, 광명중앙교회 성도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 민정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둥은 적극적인 자세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둥은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타인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인직받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광명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무게를 감당하고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모두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 헌신, 봉사함으로 광명중앙교회가 복되고, 그러므로 기둥도 복되고,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도 힘이 있고, 광명중앙교회가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복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오늘 직분받는 분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희 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분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광명중앙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정식 한인 목사님의 목회가 평안과 승리의 목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